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주의 영역의 엔잠러 차지우라고 합니다. 그동안 의사이자 인도주의 활동가로 다양한 글로벌 위기 현장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학자로 카이스트에서 미래 위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아마 첫 환자가 어떤 환자가 되는지가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처음 의사가 돼서 만난 환자들이 탈북자분들이었고 이분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왜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이런 고통들을 만드는 사회적 구조를 그 구조 자체를 치료해야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의무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난민학과 인류학을 공부를 했고 이제 국경노사회 같은 인도주의 단체를 통해서 위기현장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북한 국경에서 인신매매된 여성들 지원하는 일들 하면서 북한 안으로 이제 영양키트도 보내고 그렇게 좀 험하게 일을 했었죠. 미래 위기라는 게 사실 현재랑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미 기후 위기는 시작이 돼 있고 또 한쪽으로 저출산 고령화 이제 팬데믹 같은 보건의료 위기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지금 국제사회의 구조를 돌이켜보면 100% 다시 한국에 또 찾아올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AI와 디지털 기술들이 이런 인도주의 실패를 메울 수 있는 저는 게임체인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차지우 교수는 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인도주의나 재난대응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차 교수님께서 입문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위기는 현재 정치 위기를 반영합니다. 현 정부는 충돌과 분열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연대와 혁신에 기반한 미래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